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에서 봉독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한절 말씀만 봉독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우리 한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미국에서 많이 팔렸던 책들 중에 그 에드워드 버크라고 하는 사람의 자서전이 있습니다. 이 에드워드 버크라고 하는 사람은 필라델피아에 있었던 커티스 출판사의 사장이었는데, 이 커티스 출판사는 그 당시 1930년도 당시에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게 알려졌던 출판사였습니다. 이 출판사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될 수 있었던 그 뒤에는 이 출판사의 사장이었던 에드워드 보크라고 하는 사람의 철저한 삶의 그 원칙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드워드 보크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화란계 이민자입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어버리고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다가 12살 때 자기 뜻한 바가 있어서 혼자의 몸으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겨우 배상만을 마련해준 할아버지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손자 에드워드를 붙들고 이렇게 한마디를 들려주었습니다. 에드워드야, 이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부탁할 말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있는 곳이 너 때문에 더 좋아지도록 노력하며 살아라.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환경 속으로 들어가든지 그 환경이 내가 있는 그곳이 너 때문에 더 좋아지도록 더 나아지도록 그렇게 힘쓰거라. 내가 이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너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어린 소년 에드워드는 할아버지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 주머니에 남아있던 돈은 채 1불도 안 되는 그런 거의 빈털터리와 같은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런 에드워드가 손쉽게 할 수 있었던 일이 바로 신문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스턴 한 거리 구석에서 신문 장사를 시작했는데, 신문 장사를 시작하면서 그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속에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신문을 팔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곳을 더 좋아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거리가 주위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더 나은, 더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문 파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선 자기가 그 신문을 팔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일이 무엇인가를 찾았고, 결국 그 손쉬운 일을 찾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휴지, 담배꽁초 이런 것들을 줍고 아침 일찍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나와서 그 길거리를 쓰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 저녁 신문들을 가져다 놓았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나 그 근처의 사람들이 이 소년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 주위가 그 길거리가 그 전과는 전혀 다른 깨끗한 그런 분위기가 되었고, 또 사람들은 이 에드워드 보크가 파는 그 신문 가판대에 가면은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신문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미국 생활을 시작하였고, 에드워드는 몇 번의 직장을 옮기던 중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커티스 출판사에서 청소하고 신부름하는 사원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할아버지 말씀을 기억하여 그 직장이 좀 더 나아지도록 열심히 노력하였고 그 결과 그 사무실은 그 전보다 훨씬 더 깨끗해지고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는 그를 인정하게 되었고 사원에서 정식 직원으로 특별 채용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그는 조금 더 변함없이 자기가 있는 사무실 그것을 늘 관심을 갖고 깨끗하게 좋아지도록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에드워드의 이러한 성실한 면을 인정하게 되었고 중요한 자리를 하나씩 하나씩 맡기기 시작합니다. 사원으로 취직을 해서 그는 판매부장, 경제부장, 편집국장 그리고 그 회사의 총 매니저의 자리를 두루 거치면서 그 회사는 그 에드워드 복구 때문에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면서 크게 성장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회사 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고 회사 사장의 사위가 되면서 회사 사장이 그 출판사에서 은퇴를 하게 되자 그 회사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사장이 되면서부터 그는 그 커티스 출판사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출판사로 만들게 됩니다. 자, 에드워드 보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도 할 수 없는 작은 생각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종이 줍는 거, 담배꽁초 줍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일찍 나와서 그 길거리를 쓰는 거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그 일을 하는 것은 결국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어떤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삽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사람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남에게 좋은 면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어디에 가든지 너 때문에 내 주위가 더 좋아지도록 노력하며 살려고 하는 그 할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일생 그것을 위해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할아버지의 교훈이 에드워드 보크의 삶의 목표가 되었고 그는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성실하게 지켰을 때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과 반대되는 말이 있습니다. 트러블메이커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말은 에드워드 보크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주위가 더 좋아지고 사람들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가 되고 모두가 함께 열심을 내게 되고 기쁘게 살도록 내가 도움을 주는 삶을 산다면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나 때문에 주위가 힘들어지고 주위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고통스러워한다면 이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는 트러블메이커라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기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 더 나가서 역사에 무엇인가의 좋은 모습을 만든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적든지 크든지 상관없이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1997년 세상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애도 속에 세상을 떠난 그 테레사 수녀 같은 분은 그는 평생 이 한마디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할 수 있는 조그만 일을 하고 조용히 사라지자.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 자그마한 일, 그 일을 성실하게 하며 살다가 우리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자 하는 것이 그분의 평생 좌우명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말하는 그 알버 슈바이처 박사 같은 분들도 결국 그런 비슷한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어려서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내가 30살까지는 내 학문과 지식을 위해서
살고 서른 살이 되면서부터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면서 살자 하는 그런 결심을 그는 21살 때 이미 하게 됩니다. 이제 서른 살이 되었습니다. 서른 살이 되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내 이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자기가 섬길 봉사할 대상을 찾고 있었을 때 그는 어느 날 신문을 보면서 그 자기가 일생을 바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신문에 이런 내용이 광고가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용감하게 응답하실 분은 안 계십니까? 하면서 아프리카 콩고에서 의료 사역을 할 의사를 모집한다고 하는 그런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는 이 광고를 보고 아 이것이 바로 내가 기도해왔던 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이구나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고 그는 나이 서른 살에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7년을 더 공부를 한 다음에 아프리카 콩고 람바네라는 곳을 향하여 가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1965년이죠 돌아가실 때까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꼭 테레사 수녀나 슈바이처 박사와 같은 거창한 그런 삶의 목표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에드워드 복구같이 내가 있는 이곳이 나로 인해서 더 좋아지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훌륭한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리고 또 그러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목표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주고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분명히 그리고 최고의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역사를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분은 한 국가와 한 민족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분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겸손과 섬김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용서가 무엇이며 인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인지를 보여주셨으며 또 어떻게 죽는 것이 의미 있게 죽는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어떻게 그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사신 것은 그분의 세상에 오신 목적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분명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자기 삶의 목표에서 가치 있는 삶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분명한 삶의 목표가 없이는 가치 있는 삶이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분명한 삶의 목표는 테레사 수녀나 슈바이처 박사한 것 상관없습니다. 에드워드 복구와 같은 그런 것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무엇인가의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만 거기에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이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살아간다 이런 말합니다. 삶이라 살아간다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살아간다고 하는 말, 이 삶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숨쉬고 밥 먹고 오고 가고 그저 생물학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거기 무엇인가에 그런 가치 있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뭐 나가서 하고 예? 오고 가고 졸리면 자고 이런 것을 우리는 살아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무엇인가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것하고 다른 피조물, 동물들이 산다는 것하고는 단어는 같아도 의미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물학적인 의미에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인간적인 의미에서의 삶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가치 있는 삶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의 분명한 목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분명한 목표에서만이 그런 가치와 의미 있는 삶이 나온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른 것에서 바른 것이 나오죠. 바른 것에서 거짓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거짓된 것에서 바른 것이 역시 나올 수가 없듯이 바로 바른 삶의 목표에서 바른 가치 있는 삶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삶을 통해서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표가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따돌림 당하던 마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림을 듣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세상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먼저 전제합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미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고 하나님이 전제하고 출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논리예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사하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죄의 뿌리를 가진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몸의 병을 인정해 치료가 시작이 되죠.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씀 속에는 나도 우리도 모두가 포함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해야만 그 다음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예수 본문의 말씀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의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의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있다 하는 말입니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유명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는 자기를 의인시하는 죄인, 자기를 의인시하는 죄인이 있고 자기를 죄인시하는 의인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의인시하는 죄인이 있고 자기를 죄인시하는 의인이 있다는 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인입니까? 자기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관심이 의인에게 있었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었죠. 예수님의 관심이 의인에게 있었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예수님이 올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삶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죄인이라고 버려진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셨던 것을 우리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향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다면, 내가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여러 가지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그 모든 여러 가지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같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베드로는 이러한 고백의 체험을 하였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귀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없이는 여러분 거기에는 절대로 신앙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고 해도 그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것을 가장 밑바탕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없이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섬겨도 그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것은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신앙은 바로 이 고백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게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들 신앙이 제일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되고 우리 신앙, 우리 충성, 우리 봉사, 우리 헌신, 우리 모든 삶은 바로 이 고백으로부터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 아니라고 우긴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진정한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죄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정확한 말입니다. 왜? 이 세상에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 의인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은 의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있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죄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죄를 고백하지 않는 예수님은 아무런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다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은 죄를 다스리는 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동생을 죽이고 인류 역사 첫 번째로 살인자가 되었던 가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죄를 다스려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런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죄를 완전히 통제해 다스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기보다는 죄의 자리가 지금 점점 더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죄가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죄가 우리의 양심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오염시키고 있어요. 죄가 우리 양심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벌할 수 있어도 사람을 회개시키기에는 부족하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죄는 죄를 다룰 수 없고 죄인은 죄인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죄를 벌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을 주는 것보다는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더 큰 능력이다. 벌을 주는 것보다는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더 큰 능력이다.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 여기에 관계된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오도시우스가 총독을 데살로니카에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총독이 데살로니카에 파견돼서 데살로니카 지방을 다스리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데살로니카 사람 중에서 이 전차 기사, 전차를 타는 그 기사 한 사람을 죽인 처형한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자기 데살로니카 사람을 처형했다는 이유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켜가고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총독 관저에 쳐들어와서 그 총독 관저를 다 파괴하고 막 난리를 피웁니다. 이 소식을 데오도시우스가 듣습니다. 그리고 화를 그다음에 그 데살로니카에 있는 그 원형 경기장에 데살로니카 사람들 다 모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영문도 모르고 이 모이 7천 명이 여기 모였는데 7천 명이 모인 다음에 문을 다 막아놓고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그 7천 명을 모조리 학살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 밀라노에 있는 교회에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때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가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오늘로 말하면서 목사님 정도 되겠죠. 이 주교가 황제가 들어오는 곳을 딱 막습니다. 당신은 7천명이라고 하는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킨 장본이기 때문에 당신이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딱 그 사람이 들어온 여러분 그 황제는 곧 하나님이에요. 로마 황제는 그 말 한마디가 법 아닙니까? 7천명을 학살하고도 전혀 그런 어떤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것이 바로 로마 황제의 자리였는데 그 황제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당신이 당신 손이 핏값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거든 당신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가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무려 그렇게 하기를 8개월 동안 그 황제가 그 뒤에 못 오고 못 나오고 결국 8개월 만에 황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철저하게 회개한 다음에야 그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벌하는 것보다 회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큰 능력임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 바로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삶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죠. 삶을 바꾸기 위해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요 삶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 삶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이나 어떤 사람도 본질적으로 우리 한 인간을 회개시킬 수 법은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들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만 바로 사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세상에 오시지 않고도 세상의 방법으로 죄인을 회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역시 예수님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다스리신 겁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회개와 변화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본문의 말씀 속에는 회개하기를 원하는데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꼴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마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는 정도가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두 종류의 의인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칭 의인이죠. 자칭 의인. 죄인을 정죄하는 죄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또 다른 죄인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 죄인을 정죄하는 또 다른 죄인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마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또 다른 그 당시에 있었던 죄인 그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신 일종의 경고죠. 그 다음에 죄를 깨닫지 못하거나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칭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을 정죄하는 또 다른 죄인 그리고 죄를 깨닫지 못하거나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의인들이죠. 죄를 깨닫지 못하거나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죄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런 죄를 무섭게 생각해야 합니다. 죄를 무섭게 생각하지 않고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그 죄를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좋아할 때 받아들이고 미워할 때 멀리하게 되듯이 죄에 대한 우리 태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죄를 두렵게 생각해야 합니다. 죄를 무섭게 생각해야만 우리는 그 죄를 이겨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의 무서움을 알고 죄를 두려워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두렵게 생각하는 그것은 은혜. 그것은 또 다른 모습이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만을 의미하면서 죄를 더, 죄의 무서움을 알고 죄를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은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죄에 대해 인내하시는 것은 죄를 묵인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 죄를 미워하시, 하나님이 죄를 철저히 징계하십니다. 죄를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이 세상이 지나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죄에 대한 능력이나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고 죄인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죄라는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의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관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죄를 다스리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벌할 수는 있지만 인간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회개하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참으시는 것은 죄를 묵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기다리시는 그런 인내와 긍휼의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는 확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는 절대로 확실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삶의 목표가 에드워드 보크와 같은 그런 작은 것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테레스 수녀나 슈바이처 박사같이 큰 것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우리의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의 삶과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 축복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죄를 무섭고 죄를 두렵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또 다른 모습이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모두는 분명히 은혜와 축복의 성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사는 귀한 삶을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